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슬로우 고고, 예지곡을 연습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가을비 우산 속입니다. 자, 8비트 리듬이죠. 자, 곡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이 노래에 나오는 새로운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마이너 코드. 자, 화면에 코드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있죠. 자, 3번 손가락이 4번 선, 네 번째 프렛. 4번 손가락이 3번 선, 네 번째 프렛. 2번 손가락이 2번 선, 세 번째 프렛. 1번 손가락이 1번 선, 두 번째 프렛입니다. 자, 코드표를 보시면 6번 선과 5번 선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번 선과 5번 선은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실제 연주를 하면서 네 줄만 정확하게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왼손에서 6번 줄과 5번 줄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6번 선과 5번 선을 살짝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한 번에 치면 묻혀서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자,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은 6번 선만 엄지로 뮤트를 시키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선을 누른 상태에서 5번 선을 살짝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방법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를 누르고 있는 음이 일단은 먼저 소리가 확실하게 나야 됩니다. 자, 이 누르고 있는 코드 음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뮤트까지 신경 쓰다가 전체 음이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뮤트가 잘안 되더라도 코드 누르는 음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코드 음이 정확하게 소리가 잘 나면 조금씩 6번 줄과 5번 줄 뮤트하는 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코드가 나오면 항상 코드를 누르고 떼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새로운 코드는 C 마이너 코드입니다. 조금 전에 연습한 B 마이너 코드를 그대로 한 프렛 위로 이동하면 C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B 마이너 코드가 잘 되면 C 마이너 코드는 거의 금방 되실 거예요. 처음에 B 마이너 코드를 잡는 게 어렵지, B 마이너 코드가 된다면 C 마이너 코드는 뭐 거의 자동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새로운 코드 진행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7th 코드와 B 마이너 코드 체인지 연습. 자,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한마디를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두 박자씩이죠. D7 코드 두 박자, B 마이너 코드 두 박자. 조금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제가 예제니까 짧게 연습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 진행은 B 마이너 코드와 E 마이너 코드입니다. 이 연습도 두 박자씩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코드 진행은 G 코드와 B 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두 박자씩. 자,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왼손을 떼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드를 오픈한 상태에서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습은 이제 C 코드와 C 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이 연습은 노래에서 한 박자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마다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악보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자, 한 박씩 칠 때는 코드를 누를 때 다운스트로크를 하고 코드를 옮기는 순간에 오른손은 올라가게 되겠죠. 코드를 떼면서 옮기면서 오른손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왼손과 오른손을 한번 같이 봐보세요. 누르면서 다운스트로크 또 떼고 옮기고. 자, 그 다음은 C 마이너 코드와 G 코드. 이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 주법은 익숙하시기 때문에 금방 곡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주법에서 약간 벗어난 연주를 하는 마디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마디 보시면 이제 G 코드, C 코드가 두 마디가 있죠. 근데 연주가 조금씩 다릅니다. 화면 악보가 나타나 있듯이. 자,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마디에서는 G 코드가 하나, 둘 치고 C 코드를 셋, 넷 하고 열 번째 마디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속 똑같은 연주를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잠깐 다른 연주가 나오면은 이제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악보를 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넓게 보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연주하는 마디만 악보를 보지 마시고 다음에 연주할 마디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조금 덜하게 됩니다. 자, 다음 41마디, 42마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G 코드, C 코드, G 코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에 41마디는 정상적인 전체적인 주법이랑 똑같이 연주하시면 되시고, 뒤에 나오는 G 코드는 세 번째 박자에서 2분음표로 연주하면 되겠네요.
자, 41마디 G코드. 하나, 둘, C코드. 셋, 넷. 다음 42마디 G코드. 하나, 둘, 셋, 넷. 자,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61마디부터 63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G 코드, C 코드, G 코드, C 코드, C 마이너 코드, G 코드. 61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죠. 그다음에 62마디는 G 코드 두 박자, C 코드 한 박자, C 마이너 코드 한 박자. 63마디는 G 코드 네 박자. 그래서 61마디 하나, 둘, 그다음에 C 코드 셋, 넷. 62마디 G 코드 하나, 둘, 그다음에 C 코드 셋, 그다음에 C 마이너 코드 넷, 마지막에 G 코드. 자,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앞부에 보시면 62마디부터는 리타르 단도 표시가 있을 거예요. 앞부 밑에 보시면 RIT 점점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점점 느리게란 뜻입니다. 그럼 이제 61마디까지는 정상적인 템포로 연주를 했다가 62마디부터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주하시면 잘 연주하시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주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58마디까지 연주를 하시면은 이제 달세뇨 알코다가 있죠. 거기에서 27마디, 세뇨가 붙어 있는 27마디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쭉 연주하시다가 38마디까지 하시고, 2코다가 있죠. 2코다에서 59마디에 있는 A 마이너 코드가 있는 코다가 달려있는 마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주가 복잡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 곡은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끼워야 원곡과 똑같이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원 씨 목소리에 맞춰놓은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개인의 음역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원곡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타를 같이 연주할 경우에는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꼭 끼워야지 음이 맞으니까 그렇게 연습하시고요. 이제 그냥 노래, 기타 치면서 노래만 하실 경우에는 카포를 빼고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또 음이 좀 높으신 분들은 다른 위치에 카포를 끼우셔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카포를 끼고 노래하는지 편한지, 노래하는 게 편한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꼭 메모를 해 두셔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를 때 처음부터 다시 찾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